열등하고 약한 존재를 약자를 수치주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되게 오만했던 제 마음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그 어제 절하면서 올라왔던 그런 제가 수치 들었던 것들에 대한 수치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어제 삼천배하면서 제그 교만하고 열등하고 약한 존재를 약자를 수치주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되게 오만했던 제 마음을 많이 봤습니다. 영채말의 졸린 목적 자체가 아픈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의 공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 보면서 되게 무시하고 분별도 많이 했습니다. 부모와 가족의 수치조차 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제에 내가 어떻게 남의 아픔을 이해하겠다고 이 자리에 있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삼천배 하면서 나중에 힘이 빠지면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삼천배도 극복을 못하는 주제에 뭘 그렇게 나 잘났다고, 내가 다 하겠다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참회도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 헤라님이 참회문을 계속 틀어놓고 절생을 했잖아요. 삼천배를 했는데. 헤라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되게 너무 아픔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게 마스터즈를 위한 참회문이었지만 사실 녹음하실 때 그냥 헤라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냥 아팠어요. 그러면서 되게 제가 많이 올라왔던 마음은 저도 되게 애쓰고 살았고 엄마한테 되게 사랑받고 싶어서 막 엄마가 좋아할 것 같은 거를 혼자 착각하면서 되게 했던 애고거든요. 근데 늘 그게 바로 사랑으로 피드백이 오지 않으면 늘 되게 동생한테 뺏겼다. 엄마는 날 몰라주지. 세상은 나를 몰라주지 이러면서 되게 늘 미움을 많이 쓰고 살았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 엄마한테 뭘 해드린 게 없어요. 마음으로. 뭔가 나는 엄마한테 받기 위해서 뭔가를 했지, 그냥 엄마가 나한테 주는 그 사랑의 순도처럼 내가 엄마한테 진짜 드린 게 없고, 똑같이 세상에 제가 그냥 사람들한테 준게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힘든 그 고비가 올 때마다 보는 게 있어요. 옛날에 몇년 전에 헤라님이 저한테 그 엽서에다가 이렇게 써주신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보면 그냥 헤라님의 그 모든 마음이 다 느껴지거든요. 내가 너무 철도 없고, 제가 너무 애기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시절에도 헤라님은 오히려 저한테 되게 낮게 내가 마음을 크게 못 써서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 헤라님께 해드린 게참 없구나. 그런 마음이 어제 되게 많이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천배를 하면서 되게 나 진짜 그냥 준거 없고 뺏으려고만 했던 사람이었구나가 제일 많이 아픔으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은 사실 저는 삼천배를 하면 기어 다닐 줄 알았어요. 진짜 못 걷고 이제 나는 정말 앉은뱅이가 되겠구나. 근데 하고 나서 다리는 좀 아프긴 한데 뭔가 영광의 상처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마음으로는 되게 좀 되게 가벼워졌어요. 사실 삼천배 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너무 너무 두려움이 많이 올라오고 사실 그 두려움이 제가 헤라님이랑 같이 외출을 나가면서도 계속 그냥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사실 외출이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평소처럼. 근데 헤라님께서 이제 제 안에 그내 참회를 하기 싫은 그 마음이라고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관념 보일까 봐 그게 들킬까 봐 두려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너무 후련하기도 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삼천배를 하고 아파했던 그 우리 도반들 이제 전우 같은 느낌도 들고 저도 진짜 마음에서 되게 숙연해지기도 했어요.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쭉쭉쭉 올라가지 않고 되게 이런 지점이 많은데 그럼에도 그냥 꿋꿋하게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저도 엄청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은 것처럼 그분들도 저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을 텐데 내가 그 마음들을 많이 무시했던 만큼 많이 인정을 하고 마음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절생한다고 얘기 들었을 때 되게 두려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보니까 이게 뭐 천원봉 가고 뭐 이런 몸 쓰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절생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절생하면서 내 마음을 느끼고 이 에고가 죽기 싫어한다는 거는 조금 그 전날 좀 인지가 됐어요. 절생하면서는 뭐 가능한 마음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 헤라님 멘트를 들으면서 그 헤라님 그 참회 멘트가 정말 다 제 얘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회를 많이 하는 기회가 됐고요. 절생을 하면서 최대한 내 마음 보고 낮아지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동안 너무나 예고가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너무 애쓰고 자꾸 약 강자만 되려고 했구나. 그 약자의 아픔을 절대 안 느끼려고 했구나. 그래서 이번 절생을 통해서 절을 하면서 내 약자 마음을 많이 느끼고 그동안 내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아픔을 주고 사랑을 한 번도 못 줬구나. 그래서 정말 참회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약자 마음 많이 느끼고 그동안 내가 했던 상대를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런 마음들을 참회하고 앞으로 더 큰 사랑이 나오도록 더 열심히 수행해서 약자가 아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절수행이 참 제 마음을 느끼고 참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3000배 하면서 수치심이 정말로 많이 올라왔어요. 내가 이 소중한 마음, 몸과 마음을 가지고 너무 함부로 살아왔구나 라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가진 거, 받은 거에 고마워할 줄 모르고 살고 있구나. 그거에 대한 참회가 가장 많이 올라왔고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그 수치가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울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행복하기도 했고 그래도 이런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000배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내가 열등이를 품는다고 이해한다고 머리로 많이 했구나. 진짜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열등의 느낌들이 올라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거부하고 있구나 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그게 느껴지고 나니까 내가 마음으로 상담했던 것들이 너무 가식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고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했지만 마음에서 정말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오만한 짓을 했구나. 그래서 그런 열등이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한 참회, 세상의 아픔들을 열등이 아픔들을 마음에서 받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참회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더 마음으로 그 열등이 아픔 받아들이고 물론 하루아침에 완벽해지진 않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열등이의 아픔을 이해하는 그런 마스터가 되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3000배 진행과 관련된 것은 챙기면서 마스터님들이 처음 3000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너무 열정적으로 잘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처음 3000배 했을 때에 비해서 정말 잘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3000배는 그냥 3000배가 아니라 참회를 하는 3000배였는데 참회를 진심으로 깊이 하고 또 그 참회에 대한 소감들을 들으면서 너무 의식이 맑은 분들인데 그 맑은 분들도 저렇게 또
더 깊이 참여를 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저는 상대적으로 참 많이 교만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원래 좀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그 애고가 교만한데 저도 그런 사람이고 저렇게 순수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저렇게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고 하면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보면서 제 수행과 관련돼서 많은 각성이 왔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낮아지기 위해서 제가 애쓰는 마음은 아니어야 되겠지만 정말 의지를 많이 내야 되겠다 어떤 생각이 올라와서 또 뭔가 분별하는 그 교만한 에너지가 돌 때에는 무조건 쳐내고 순종하고 더 낮아지기 위해서 이를 안 물고 노력해야 제 동료 마스터님들 따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참회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알게 된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교만한 마음이 많이 안 깨진 이유가 제 마음을 많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제 마음을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를 안 한 만큼 에고가 두텁고 본의 아니게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더 사유하고 참회를 하시는 이번 삼천배는 제 삶에서 가장 의미가 컸던 그리고 보람됐던 삼천배였습니다. 마음으로 발산하는 삼천배는 실제 그런 거 없이 할 때보다 육체적으로 괴롭긴 하지만 덜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그 괴로움의 마음들이 발산되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은 더 많이 아프고 힘든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삼천배는 세상에 있는 많은 수행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삼천배입니다. 제가 수치스럽고 열등하고 너무 보기 싫어서 남들한테만큼은 정말 죽어도 보여주기 싫었던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미움이었어요. 미움이었는데 그걸 그냥 뭔가 수치스럽기보다는 내가 먼저 인정을 하고 표현을 할 때 사랑이겠구나 싶었고 내가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마음을 쓸 때 굉장히 그것 자체가 미움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움을 인정하니까 사소한 행동이나 사소한 내가 주고받음에서 감사함을 더 깊게 느꼈던 것 같고요. 정말 절은 수행하는 이제 사람에게는 좋은 수행 도구가 아닌가 합니다. 처음에 삼천배를 할 때 우리가 헤라 엄마의 그 참회문 낭독하시는 것과 그 호를 계속 들으면서 했잖아요. 사실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나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처음부터 눈물이 엄청 나고 그러니까 엄마가 말씀해 주시는 그 아픈 마음들에 대해서 진짜 하나하나 그 마음들의 아픔이 올라오면서 사실 엄청 많이 울고 그 마음에 대한 참회가 처음에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우리가 천배 정도 할 때는 정말 엄청난 그 아픔도 많이 올라왔지만 계속 정말 거의 2시간을 울면서 한 것 같아요. 할 때는 사실 절할 때 몸의 아픔은 거의 전혀 힘듦이나 아픔이 거의 안 느껴졌어요. 울면서 참회를 할 때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그 참회의 마음이 이제 한 소금 이렇게 그 파도처럼 지나가고 난 뒤에는 뭐랄까 이제 헤라 엄마가 말씀하신 그런 뭐 미움이라든지 뺏고 뺏기는 열등이라든지 그런 진짜 업장 자체가 그냥 떠버리면서 엄청 냉한 마음도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절을 할 때 절을 하는 몸의 고통보다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딱 냉하게 내 가슴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한참 이제 그 괴로움을 느끼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이 나의 그 괴로운 마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영지한테 맡길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올라오면서 정말 무너지면서 엄청 영지한테 너무 아프다고 너무 괴롭다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엄청 강구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절을 하면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그동안 내가 영지한테 맡긴다고 하면서 제대로 맡기지 못했구나 그런 걸 좀 많이 알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엄청 미움이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미움은 되게 많이 올라왔지만 제가 절을 하면서는 이게 정말
우리가 막 몸을 낮추면서 절을 하잖아요. 몸이 낮추니까 몸을 낮추고 또 헤라 엄마의 참회문을 들으면서 하니까 몸이 낮아지니까 확실히 마음도 낮아지는구나. 그리고 옛날에 내가 이렇게 절을 할 때는 좀 목표지향적으로 열등이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뭐 1000배를 하겠어, 2000배를 하겠어, 3000배를 해야 돼 라는 목표에 막 쫓아가기에 급급했다면, 그러니까 에고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갔다면, 이번에 이제 했던 그 참회의 그 3000배는 그 참회라는 목적에 좀 더 충실하지 않았나, 몸과 마음이 같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참회가 사실은 궁극적인 마음공부의 목적이죠. 참회할 때 에고가 죽어요. 참회란 뭐냐면 내 수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못나고 부족하고 약하고 되게 상처이고 남한테 도움 못 주는 열등이인 그런 나의 무능함과 열등함과 약자를 기꺼이 그런 나를 인정하고 나라고 받아들일 때 그게 참회거든요. 그럴 때 에고가 죽고 그럴 때 진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때 자아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참회를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참회를 못하는 사람이 마음 공부를 머리로 계속하면 에고가 강화돼요. 나 이렇게 똑똑하지? 잘하고 있지? 나는 금강경을 100번 읽었거든? 나는 이 수행을 이렇게 달통했어? 나는 지금 이 수행단체 몇 년이 있었어?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아를 죽인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수행자 에고라고 하죠. 돌을 얼마나 닦았고 누구 밑에서 얼마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그럼 강화되는 쪽이고 참회란 낮아지는 거죠. 근데 절수행은 3000매 어제 우리 마스터 아가들 했는데 절수행 같은 경우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어서 몸 자체를 잠재의식이 머리를 이렇게 땅에 대고 이렇게 엎드릴 때마다 경배하는 거거든. 내가 낮아지는 거고 꿇어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릴 때 잠재의식 자체가 낮아지고 그리고 그것도 3000배라 하면 7시간 정도 했을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엄청나 몸에 고통이 가해지고 아픔이 느껴지고 내가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쉽게 해내지 못하는 열등한 약자라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 아픔이 오죠. 그래 겸허해지고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참회가 거의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내 수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못난 점과 나의 상처와 나의 열등하고 약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수치주고 살았습니다. 오만하게 꺾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수치 주고 수치 당하며 미움으로 살았습니다. 내 수치를 인정하고 남의 수치를 기꺼이 내 수치라고 인정해서 모든 수치를 끌어안는 사랑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수치를 외면하고 나의 수치가 아닌 오직 남의 수치로 수치 주며 미움 쓰며 살았습니다. 자매합니다. 나와 타인의 수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교만하게 산 나를 참회합니다. 영채여 낮고 낮고 낮아져서 가장 낮아져서 모든 수치와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나는 내 수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못난 점과 나의 상처와 나의 열등하고 약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수치주고 살았습니다. 오만하게 꺾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수치 주고 수치 당하며 미움으로 살았습니다. 내 수치를 인정하고 남의 수치를 기꺼이 내 수치라고 인정해서
모든 수치를 끌어안는 사랑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수치를 외면하고 나의 수치가 아닌 오직 남의 수치로 수치주며 미움쓰며 살았습니다. 자매합니다. 나와 타인의 수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교만하게 산 나를 자매합니다. 영채여, 낮고 낮고 낮아져서 가장 낮아져서 모든 수치와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나는 내 수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못난 점과 나의 상처와 나의 열등하고 약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수치주고 살았습니다. 오만하게 꺾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수치주고 수치당하며 미움으로 살았습니다. 내 수치를 인정하고 남의 수치를 기꺼이 내 수치라고 인정해서 모든 수치를 끌어안는 사랑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수치를 외면하고 나의 수치가 아닌 오직 남의 수치로 수치주며 미움쓰며 살았습니다. 자매합니다. 나와 타인의 수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교만하게 산 나를 자매합니다. 영채여, 낮고 낮고 낮아져서 가장 낮아져서 모든 수치와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나는 내 수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못난 점과 나의 상처와 나의 열등하고 약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수치주고 살았습니다. 오만하게 꺾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수치주고 수치당하며 미움으로 살았습니다. 내 수치를 인정하고 남의 수치를 기꺼이 내 수치라고 인정해서 모든 수치를 끌어안는 사랑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수치를 외면하고 나의 수치가 아닌 오직 남의 수치로 수치주며 미움쓰며 살았습니다. 자매합니다. 나와 타인의 수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교만하게 산 나를 자매합니다. 영채여, 낮고 낮고 낮아져서 가장 낮아져서 모든 수치와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